22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IS입니다. CIS은 2002년 9월 설립된 동사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며 2차 전지 전공정인 코에이터, 캘런더, 슬리터, 테이프 레머네이터 및 기타 설비 등을 생산 코팅 공정에서 기존 열풍 방식의 건조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 과열증기를 이용한 건조 방식의 코터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임 슬리팅 공정에는 불량 부분을 식별하는 라벨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차 전지 제조 설비 및 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년 1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동사는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이며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소니 등이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2차 전지 급판 제조 장비인 코터, 코에이터, 캘린더, 캘런더, 슬리터, 슬리터, 테이프 라미네이터, 테이프 레머네이터 등임 재무 대시 2차 전지 장비의 국내 수주 증가에도 주력 수출 시장인 유럽과 중국 지역의 공급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인건비, 운반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설비 확충 지속과 높은 수주잔고 확보, 장비 도입의 리드타임 완화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1월 30일 기준 장마감 CIS의 시가총액은 62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I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위입니다. CIS의 상장 주식수는 6184만 6800여 주입니다. CIS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I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0.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1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63배, 21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4번지억 원, 139억 원, 1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2번지억 원, 마이너스 44억 원, 마이너스 246억 원입니다. CI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4번지 55%이고 유보율은 1721.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0.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3.55-1.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6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3-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IS의 2023년 1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3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IS의 종가는 1,080원이며 주가가 CI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IS의 종가는 1,080원이며 주가가 CIS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CIS는 거래량 26만 6천백에 2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9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1,900두 주, 삼성에서 4만 3,120두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8,211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7,13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1,11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4,548주, 키움증권에서 3만 9,517주, JP모간에서 3만 2,655주, 한국증권에서 2만 9,2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9,3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8,28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85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CI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